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마음이 안 편한데, 하루하루가 사람을 판을 걷는데, 누가 엄마 인디 보고 신바다라 하대? 제자는 맞다. 이모를 보니까 신당이 보이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신에서 불려주지 않을 것이고, 신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당을 해서라도 자손을 살리러 왔는지, 아니면 업양으로 가정성불 보고 자손들 길 열어주러 왔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 엄마는 자손들 명이어주고 출세시키라고 온 신이다. 누가 남의 전 봐주고 남의 집 건사하라고 온 신이라대. 꿈은 빠르고 예감 빠르고 직감은 빠르지. 그래, 김씨 가정 박씨 명당. 이 가정이 업양으로, 업양 대감, 업양 신에서 엄마 보고 빌공 많이 들여서 대주 사업 열어주고 아이들 직업 열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온 신이다. 근데 신당을 차려서 남의 점을 보고 이모가 뭐 어떤 신굿을 했든 그렇게 남의 점사를 보고 건사하자고 온신 아니야. 그게 이모가 불리지는 못하는 걸로 보인다고. 그래, 첫째는 신굿은 했으나 잘못된 신내림이고 신의 의도하는 바, 내 가정성불, 업양으로 온 신인데 이걸 불림으로 받으니까 엄마의 잘못된 길을 받았다 이거야. 엄마는 그러고 김씨 가정 박씨 명당 이모는 모셨다곤 하나, 3대를 조마할머니 세준불사로 모셨나? 칠성으로. 그래, 칠성으로. 김씨 가정에? 여기 양가에 다 봉사시켜가지고. 그 3대를 조마할머니를? 그럼 대감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자세히는 지금. 신굿 해가지고 뭐 했노, 그럼? 이모 동전은 안 와. 동전은, 그거. 아니, 동전은 뭐 별상, 뭐, 장군 동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 별상 장군 동전 누구랑 왔대? 할머니. 어떤 할머니? 그 칠성에 불사 할머니하고 같이. 그럼 3대 할머니랑? 예. 3대 할머니는 인도 공명으로 엄마 친가든 시댁이든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던 할머니다. 맞제? 그래서 이분이 공로주를 갖고 온건 맞으나 아들 딸들이 제자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이 아이한테 신 가는 것도 아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자고 김씨 가정 주력에서 오대봉층 대감 할아버지 세준 할머니, 우리가 칠성 할머니 손길 잡아 아들한테는 출세시키자고 온 신명인데, 건강으로 열어주고 출세시키자고 온 신인데, 이 주력을 못 찾으니까 엄마가 공은 들여 초 키고 향 키고 뭔지는 몰라도 살려달라고 엄마가 조석으로 공덕은 드리니까 대주 길은 열어줘. 안 되던 것도 되게끔은. 아까 그랬지? 불릴 신이 아닌데. 불리자고 오니까 엄마 집에 손님을 받든 구슬하든 이 염주는 안 준다. 3대 할머니는 내 가정 성불밖에 못 지킨다. 엄마가 불리려면 천신 주력을 안 잡으면 안 되고, 천신으로 오는 신명주를 잡아야 엄마가 첫째는 가정성불이 된다. 엄마가 빌어도 공덕이 쌓이고, 빌어서 내 가정 다 편하게 해주고 아이들 길 열어주고, 그 다음 내 가정을 지키고 나면 남의 집 훈수를 두든 조금씩 빌어주며 주위에 사람들 있잖아, 도와주며 그 덕을 볼수 있으나, 지금은 여기 김씨 가정에서는 불리자고 하지 않으신다. 그게 업양이다. 우리가 집에 칠성 모셔놓고 그냥 비는 거 있지. 그렇게 업양으로 오신 신이다. 엄마가 이 판단을 잘 해야 대주하고 살아도 마음 편할 거고, 안 살아도 뭔가 방법이 생기겠지만, 도망도 못 간다, 엄마야. 보따리를 12번 더 샀다가 못 가고 잡혀 있는데, 그래, 신에서는 엄마 불쌍하다고. 이모 소원이 뭔데?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묵고 싶으면 묵고, 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마음이 안 편한데, 하루하루가 사람을 판을 걷는데,
신이라도 모시면 우리 대조 좀 변할까? 모시면 우리 아들 딸들 좀 잘 될까? 이모 뭐 그런 마음으로 모신 거 아이가? 김씨 가정에서는 대주를 보면 분리자고 온 신이 아니야. 아들 딸 제자야. 근데 여기 신명 여기 조상신에서 이모를 안 놔주고 있다 지금. 이모도 모시기를 그래 모셨고 신의 뜻을 알아야 이모가 물을 한 그릇 떠서 빌어도 아들을 자식은 자식대로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이 일을 하시고 그지? 나 박씨는 이렇게 위에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게끔 신에서 이만큼 신장 주력으로 같이 동참해서 합시다. 뭔가 의논 공론이 맞아야 되는데 고집이 둘 다 세. 이모 부부 사이도 아저씨는 아저씨 말 할 거고 이모도 이모 말만 할 거야. 이모가 여자니까 참는 거고 따라주는 것 뿐이지만 그 신도 똑같은 지금 현상이라는 얘기야. 이모가 신을 잘못 받았다 못 받았다를 떠나서 신의 뜻을 이모가 아직도 모르고 그리고 김씨 집에는 청춘 가고 영산에 모이고 자살고에 메인 조상도 있어. 이 조상도 안 풀리는데 이런 큰 신을 이모가 모실라니 닦아오는 과정들이 힘든 거야 지금. 이모 마음에는 왜 박씨 집에는 불리던 할머니도 계시니까 자꾸 들어와. 자기가 못다 했던 거 너를 통해서 한번 이뤄보자. 큰 제자 만들어보자. 할머니는 자꾸 이모를 쑤시고 친정에서는 김씨 집에는 눈도 안 뜬다. 이모는 큰 제자 되고 싶어도 어방에서 자손들한테 먼저 주자는데 남한테 줄 게 없다는데 이모가 분리를 갈 수 있나 이 상황에. 김씨 가정 박씨 명당 첫째는 제자는 분명히 맞으나 어병신에서 크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병으로 가자 하시고 친정 주력에서는 불린 신들이 있으니까 불린 조상들이 있었잖아. 이 할머니들이 이모복 불리자는데 여기서 틀배가 났다. 그러면 이 위쪽 3대 4대에서 벌써 틀배가 나니까 이게 합의가 되려면 그 윗줄을 잡아야 이 합의를 해서 어병 어병대로 모시고 이모 몸주신에 불릴 신에서 마마 대신이 오시든 이 주력을 잡고 이모가 천신 주력을 잡고 불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어병도 안 되고 불리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야 현재. 힘들겠지만 그걸 알고 기도를 해봐. 그런 어병에서 들어오고 업대감에서 크게 들어오신지 몰랐다고 잘못했다고 그럼 꿈에 선몽 주실 거고 다시 판단해서 모시겠다고 이모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꿈에 선몽을 주신다. 가리를 제대로 다시 잡아서 어병을 어병대로 크게 모셔놓고 그 다음 박씨하고 어떻게 합의해서 분리를 갈지 말지를 판단이 나야 이모가 큰 제자가 되든 내가 공을 들여도 내 새끼가 출세를 하든 우리 가정성불이 먼저를 주시든 뭔가 표를 주신다. 그거 아니고는 아무리 이모가 용왕에 가서 빌고 산에 가서 빌고 만무당한테 물어봐도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모 헷갈리기만 하고 이 날 때까지 몇십 년을 빌어봐도 이때까지 이렇다 지금. 이모 20년 가까이 빌어도 이거밖에 안 된다. 그 뜻을 모르니까 신의 뜻을 모르니까 이제는 그 뜻을 받들어 가겠다고 평생을 고생하고 평생을 손끝에 물마를 없이 이날까지 일하고 손발이 닳도록 빌고 신은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준다. 이모가 몰라도 이때까지 주고 계시고 알지?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길 열어가. 그래 큰 제자 되겠다. 신의 욕심은 끝이 없다. 제자 나이가 60이 돼도 하고 싶고 70이 돼도 하고 싶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 업양을 알고 합의를 해야 이모가 제대로 불리러 가고 꿈에 선몽 받았던 만큼 내가 위할 수 있고 뻗어 나갈 수가 있다. 머리부터 비는 수밖에 없다. 비는 수밖에 없다. 그래 알고 비세요. 그럼 선몽이 달라지고 또 열어주신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이번 사례자도 신을 모시고 있는데 신당을 모신 지는 꽤 오래되고 이제 보고 느끼고 하는 건 꽤 오래되셨지만 새로이 뭐 작년에 다시 신굿을 해서 모셨다고는 하나 조금 가정이 틀려요.
그러니까 시댁의 신명들을 딸에 대해서만 모시다 보니까 여기 다 제자인데 식구들이 천신주력으로 온 제자가 분명한데 이 줄을 못 잡으니 아무리 내가 점은 잘 보지만 굿이 안 되고 어디 나가서 뭔가를 큰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깝깝한 상태죠. 그리고 업양의 신이 너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불리러 가기가 지금은 조금 더딘 거고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양주 가정에서 지금 신의 털배가 났다고 봐지는 케이스예요. 다시 신의 자리를 잡아야 되고 시댁 쪽에 오시는 업양 신장 대감으로 주신을 잡아야 이 사례자는 잘 불릴 수 있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몰랐던 거를 오늘 또 오늘 안것 같아요. 알아요. 답답했던 거. 왜 기도를 해도 뭐 속이 안 시원하고 답답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